아니, 지금이 2시도 안 됐는데 미쳤는가? 이게 무엇이요? 와. 오늘 애들 학교에서 공연이 있어가지고 학교를 가고 있는데 와이프가 차가 엄청 막힌다고 해서 1시간 반 전에 나왔거든요? 근데 아직도 학교는커녕 그냥 계속 밀려서 밀려서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오늘 무슨 날이지? 와, 진짜? 출발한 지 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저희 애들 공연은 다 끝났고요. 제가 무슨 50km를 가는 것도 아니고 5km 오는데 2시간이나 걸려. 뭐 저만 애들 공연 놓친 게 아니라 오늘 공연 놓친 부모님들 꽤 많으실 거예요. 분노하시겠는데. 정말 웅골에서 사는 거 이럴 때 현타 옵니다. 현타. 뭐요 이게. 어쨌거나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보고요. 왔다. 집에는 어떻게 가냐. 어이구 씨. 아이들이 조금 친구랑 논다고 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비도 오고 라면이나 한 그릇 했으면 좋겠네요. 아이고. 아니 왜저 울란바타르 한복판에 한글로 그 밑에 슈 있고 그 옆엔 한국 식당 있고 아주 볼만합니다. S24죠? KGB에서 하는 게 저희도 이사할 때마다 거기를 쓰는데 그냥 대놓고 한글로 광고판을 걸어버렸습니다. 광장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서 그거 한번 쓱 나와봤습니다. 뭐 정확히 뭔지 모르겠네요. 그냥 건강한 몽골 사람 뭐라는 페스티벌인데요. 모르겠습니다. 요 무대는 여름까지 계속 쓸것 같긴 한데. 보니까 무슨 체육 운동 관련, 건강 관련 행사였나 봐요. 여기는 운동 체력 관련 기구들도 갖다 놓고 이렇게 태권도 시범도 하고 합니다. 사랑의 트위스트는 미치겠다. 속의 사랑의 트위스트. 여기도 뭔가를 하려나 봐요. 막 짐벌에 카메라 들고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뭘 보여주려나? 저희는 사랑의 트위스트 앙코를 하시고 계십니다. 저기 채점하시는 분도 있는 걸 보니까 무슨 대회 하나 봐요, 그죠? 사방에 지금 채점하는 분들이 네 분이 앉아서 채점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 채점해! 이렇게 각 분야에서 나와서 건강 상담도 해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금연 관련된 내용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오늘 다들 눈치 보시고 자요.
그냥 어린이날을 맞이해서요. 이제 여기 이런저런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애들도 한참 어릴 때는 이런 광장에 나와서 이런 것도 막 타고 그랬는데 이제 커버려서 더 이상 이런 거를 탈 나이가 아니죠. 뭐 이제 이런저런 행사들을 광장에서 워낙 많이 하니까 이게 작년에도 했던 건지 안 했던 건지 잘 모르겠고 뭐 그렇습니다. 울란바타르 시청이 됐던 공무원이 됐던 뭔가 되게 열심히 하긴 하는데 좋은 쪽으로 잘 해야겠죠. 뭐 자세한 말은 생략하겠습니다. 뭐 하여튼 이런저런 뭐 행사든 즐길 거리가 많다라는 건 삶이 그만큼 조금 풍요로워질 수도 있는 거고 뭐 나쁘진 않죠. 그렇다고 이제 중구난방 마모가 다 하면 안 되겠지만 뭐 알아서들 잘 하겠죠. 해보다가 아니면 접고 뭐 알아서 잘들 하니까. 이제 내일이면 6월입니다. 6월이고 아마 내일부터 몽골에는 한국 관광객들이 무진장 쏟아져 들어올 것 같습니다. 지금도 꽤 많이 들어오시는데 지금 뭐 숙소가 캠프가 모자랄 정도고 일주일에 비행기가 70편이 뜰 정도라고 하니까 미쳤습니다. 지금 잘 데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6월 이제 정말 관광 시즌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고요. 저는 내일 어린이날이고 쉬는 날이지만 카자흐스탄을 가는 비행기를 끊었습니다. 이제 카자흐스탄에 가서 또 카자흐스탄을 보여드릴 차례가 됐네요.